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여워한다. 치맥 음식 섭취. 방금 밥을 먹었는데 또 밥 달라고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시간을 끌거나요.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고 어머 드셨네요. 이렇게 하거나 밥 먹었으니까 달력에 동그라미 할까요?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밥 달라고 하면 조금 전에 동그라미 했어요. 밥 드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고시에는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입니다. 대상자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식사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약간 달래면서 이렇게 상황을 좀 넘어가는 거죠. 내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한다.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했을 때 보고한다. 치매 대상자가 과식할 때 계속 밥 달라고 할 때 그릇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그릇을 좀 조그맣게 해서 여러 번 주는 게 낫다 이거죠.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조금씩 지문이 바뀌면서 국가고시 계속 빈출되고 있어요. 대상자가 먹는 게 아닌데 먹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을 주면서 뭐 비누와 바꾼다. 수면 장애, 치매 대상자 수면 상태를 관찰한다. 밤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밤낮이 바뀌어서 낮에 꾸벅꾸벅 존다면은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준다. 한마디로 낮잠을 못 자게 한다입니다. 낮잠을 자면요. 밤에 잠이 안 오죠? 밤에 잠이 안 오면은 뜬 눈으로 세우면요. 낮에 또 멍해집니다. 그럼 또 낮잠이 자고 싶어요.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낮잠을 자지 않게 해서 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는요.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준다. 침대에 눕게 한 후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친구의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여러분 감 오시죠? 치매 배회. 그냥 말 그대로 배회입니다.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거든요. 완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해주고요. 이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치워줍니다.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준다. 대소변, 그리고 배고픈 거, 아픈 거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확인해줘야 돼요. 초조한 표정으로 배회할 때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물어본다.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는요 실종되는 경우가 많아요. 출입이 가능한 현관문과 창문 등은 모두 잠가 놓는다. 치매 대상자들이 있는 데이케어 센터 이런 시설에서는요 안에서 문을 다 잠굽니다. 그래서 못 열어요. 비번을 누르는 사람만 열 수가 있거든요. 실종되기 때문이에요.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는요. 집안을 환하게 하는 게 좋겠죠? 함께 있어주는 게 좋고요. 가족 사진을 걸어둔다.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얘기해 주실래요? 고향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배코스를 실내에 짠다. 함께 산책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치매 대상자 의심, 망상, 환각 시에 어떻게 도와요?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요. 아유 안 잊어버리셨잖아요.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찾아볼까요? 함께 찾아볼까요? 그냥 이거예요. 안심시켜주고 같이 있는다. 귓속말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하는 줄 알아요. 비난하지 않고요. 훈계하지 않는다. 치매 대상자만큼 사랑이 필요한 대상자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바보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치매 파괴적 행동. 자주는 일어나지 않는다.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반복해줘야겠죠.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 파괴적인 행동. 화를 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중지하죠? 쉬게 합니다. 조용한 장소를 데리고 가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드라마 볼까요? TV 틀어줄 수 있겠죠? 좋아하는 음악 들어볼까요?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 젊었을 때 전성기 좀 얘기해 주세요.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 줄까요? 우리 꽃 구경 갈까요? 아 어르신 화분에 꽃 말랐어요. 물 주러 가요. 바람 쐬러 갈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치매 파괴적 행동에는요. 조용한 장소에서 자극을 주지 않고 쉬게 하는 게 좋죠. 온화하게 얘기하고 충분히 이해해요. 아,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공감해줘야겠죠. 어떤 특정 노인만 보면은요. 계속 싸웁니다. 견원지간이죠. 둘이 안 마주치는 게 상책이에요. 아무리 뭐 난폭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체적인 구속은 하지 않는다. 요양원에서 막 묶어놓고 뒤로 밀어서 골절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요양보호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석양 증후군. 낮에는 유순한데요. 밤만 되면 석양만 지면은요. 갑자기 돌발합니다. 옷을 벗거나 막 서성거리거나 배회를 하거나 바닥을 구르거나 침대로 올라가거나 안절부절 못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밤이 아니에요. 낮이에요. 라고 연출을 해줘야 됩니다. 대상자와 함께 있어주고요. 조명을 환하게 켜줍니다. 소일거리를 주고요. 따뜻한 음료, 등 마사지, 음악 듣기 이리저리 달래주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죠. 식사할 때는 TV를 껐지만 석양 증후군에는 TV를 켰습니다.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반려견 좋아요. 익숙한 노래 틀어주는 거 좋죠. 조명을 밝게 하고 커튼은 닫아서 밤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해주죠. 부적절한 성적 행동. 바지를 자꾸 벗거나 뭔가 이 손으로 자기 성기를 주무르거나 이럴 때는요. 편한 바지로 갈아입혀본다. 또 회원부가 다쳤는지 체크한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꾸 넣는다면 이 상처나지 않게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답이 됩니다.
노출증,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 실내 온도가 높은지도 체크를 해본다. 옷을 벗었어요. 성기를 노출했어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옷을 입힌다. 요양보살을 만졌어요. 성추행을 했어요. 이럴 때는 단호하게 제지하고요. 분명하게 말을 하지만요. 대상자 혼자서 옷을 벗었어. 이런 경우는 옷을 입혀주거나 어디 불편한 데가 있는지 화장실에 데리고 가든지 이래야겠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이거 국가고시 정말 단골 아닙니까? 단호한 말을 사용하여 제지한다.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단호하게 말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의사소통과 인지 자극.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대상자의 요구 파악을 위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쉬운 단어, 짧은 문장 사용하고요. 반복적으로 설명해요. 왜? 이런 질문하지 않고요. 칼국수 드실래요? 비빔냉면 드실래요?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을 간단하게 해줘요. 한 번에 하나씩만 질문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죠. 항상 현실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여름이에요. 지금은 12시니까 콩국수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치매 초기에는요.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뀐다. 중기에는요. 명칭 실어증이 생긴다. 그래서 물건마다 이름표를 부착한다. 치매 말기에는요. 사용하는 어휘수가 현저히 적다. 대상자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면서 얘기하고요. 응답하지 않아도 요양보호사는 계속해서 말하면서 행동해주세요. 낮은 톤으로 다정하고 차분하게 천천히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지 자극 훈련.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치매 쪽으로는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다고 이렇게 다 치매 대상자를 케어하긴 어려워요.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진압력이다.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달력 만들기, 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일기 쓰기 이런 거 좋다. 단기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점심에 뭐 드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좋습니다.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 기능. 과일 가게에 가서 살 수 있는 건 말해보기. 과일 가게에 갔어요. 어떤 과일을 살 수 있을까요? 수박, 복숭아, 포도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임종 요양보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나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한데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지만 효력이 있어요. 아무리 연명 의료를 중단한다 해도요. 중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중단하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것들은 일부러 죽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연명만 안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지마비 대상자 콧줄 공급이 끊어버리면 그냥 죽잖아요. 영양분은 공급하고요. 물도 공급합니다. 산소의 단순 공급은 할 수 있고요. 간단한 의료 행위도 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이런 것들이 변형된 기출 지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하지 않아요? 심폐소생술 하지 않고요. 혈액투석 안 하고요. 항암제 투여 안 하고요. 인공호흡기 착용하지 않습니다. 수혈 안 받아요. 체외 생명유지술 하지 않아요. 심폐소생술 하면은 지금 심정지 되어 있는 사람 강제로 살리는 거잖아요. 이거 하지 않는다. 혈액투석 하지 않는다. 항암제 투여하지 않는다. 수혈 안 받겠다 이거죠. 영양분, 단순한 산소 제공, 진통제 제공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을 가져요. 병원끼리 연동이 안 되거든요. 내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신청했다고 해서 서울대, 고대, 연대 병원마다 다 연동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등록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작성하고 나서 아이 나 그래도 연명하고 싶어. 철회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작성 이후에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신청했는지 열람해 보려면은요.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말이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임종 적응의 5단계.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암입니다. 이런 진단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적응하는 단계가 있어요. 부분협, 우수, 부, 부정, 분, 분노, 협, 협상 또는 타협, 우, 우울, 수, 수용입니다. 첫 번째요. 부정하고 싶어요. 제가 간암이라고요, 선생님? 3개월이요?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이거 오진 아니에요. 저는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겠어요. 이게 바로 부정입니다.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는다? 부정의 감정이에요.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건 어떤 감정이죠? 분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끌고 싶어해요. 그러면서 타협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내년 벚꽃 필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건 뭐죠? 타협이에요.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요.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라는 타협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제3의 길을 선택한다. 타협을 시도한다.
그러다가 뭐가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조용히 있거나 운다. 우울입니다. 말하지 않는다 하면 우울이에요. 그러다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지쳤어. 그냥 정리하고 죽을란다. 이게 수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이거 뭐죠? 부정이죠?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이거는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야? 분노이죠?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손녀딸 대학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협상입니다. 타협이에요. 말하지 않는다. 우울이고요. 나는 지쳤어.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수용이죠. 치매 음식 섭취. 방금 밥을 먹었는데 또 밥 달라고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시간을 끌거나요.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고 어머 드셨네요. 이렇게 하거나 밥 먹었으니까 달력에 동그라미 할까요?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밥 달라고 하면 조금 전에 동그라미 했어요. 밥 드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고시에는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입니다. 대상자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식사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약간 달래면서 이렇게 상황을 좀 넘어가는 거죠.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한다.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했을 때 보고한다. 치매 대상자가 과식할 때 계속 밥 달라고 할 때 그릇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그릇을 좀 조그맣게 해서 여러 번 주는 게 낫다 이거죠. 작은 그릇을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조금씩 지문이 바뀌면서 국가고시 계속 빈출되고 있어요. 대상자가 먹는 게 아닌데 먹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 수면 장애, 치매 대상자 수면 상태를 관찰한다. 밤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밤낮이 바뀌어서 낮에 꾸벅꾸벅 존다면은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준다. 한마디로 낮잠을 못 자게 한다입니다. 낮잠을 자면요. 밤에 잠이 안 오죠? 밤에 잠이 안 오면은 뜬 눈으로 세우면요. 낮에 또 멍해집니다. 그럼 또 낮잠이 자고 싶어요.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낮잠을 자지 않게 해서 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는요.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준다. 침대에 눕게 한 후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친구의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여러분 감 오시죠? 치매 배회. 그냥 말 그대로 배회입니다.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거든요. 완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해주고요. 이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치워줍니다.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준다. 대소변, 그리고 배고픈 거, 아픈 거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확인해줘야 돼요. 초조한 표정으로 배회할 때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물어본다.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는요 실종되는 경우가 많아요. 출입이 가능한 현관문과 창문 등은 모두 잠가 놓는다. 치매 대상자들이 있는 데이케어 센터 이런 시설에서는요 안에서 문을 다 잠굽니다. 그래서 못 열어요. 비번을 누르는 사람만 열 수가 있거든요. 실종되기 때문이에요.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는요 집안을 환하게 하는 게 좋겠죠. 함께 있어주는 게 좋고요. 가족 사진을 걸어둔다.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얘기해 주실래요? 고향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배 코스를 실내에 짠다. 함께 산책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치매 대상자 의심, 망상, 환각 시에 어떻게 도와요?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요? 아유, 안 잊어버리셨잖아요.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찾아볼까요? 함께 찾아볼까요? 그냥 이거예요. 안심시켜주고 같이 있는다. 귓속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하는 줄 알아요. 비난하지 않고요. 훈계하지 않는다. 치매 대상자만큼 사랑이 필요한 대상자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바보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치매 파괴적 행동, 자주는 일어나지 않는다.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반복해줘야겠죠.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 파괴적인 행동, 화를 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중지하죠? 쉬게 합니다. 조용한 장소를 데리고 가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드라마 볼까요? TV 틀어줄 수 있겠죠? 좋아하는 음악 들어볼까요?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 젊었을 때 전성기 좀 얘기해주세요.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 줄까요? 우리 꽃 구경 갈까요? 아, 어르신 화분에 꽃 말랐어요. 물 주러 가요. 바람 쐬러 갈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치매 파괴적 행동에는요. 조용한 장소에서 자극을 주지 않고 쉬게 하는 게 좋죠. 온화하게 얘기하고 충분히 이해해요. 아유,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공감해줘야겠죠. 어떤 특정 노인만 보면은요. 계속 싸웁니다. 견원지간이죠. 둘이 안 마주치는 게 상책이에요. 아무리 난폭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체적인 구속은 하지 않는다. 요양원에서 막 묶어놓고 뒤로 밀어서 골절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요양보호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석양 증후군. 낮에는 유순한데요. 밤만 되면, 석양만 지면은요, 갑자기 돌발합니다. 옷을 벗거나, 막 서성거리거나, 배회를 하거나, 바닥을 구르거나, 침대로 올라가거나, 안절부절 못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밤이 아니에요. 낮이에요. 라고 연출을 해줘야 됩니다. 대상자와 함께 있어주고요. 조명을 환하게 켜줍니다. 소일거리를 주고요. 따뜻한 음료, 등 마사지, 음악 듣기 이리저리 달래주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죠?
식사할 때는 TV를 껐지만 석양 증후군에는 TV를 켰습니다.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반려견 좋아요. 익숙한 노래 틀어주는 거 좋죠. 조명을 밝게 하고 커튼은 닫아서 밤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해주죠. 부적절한 성적 행동. 바지를 자꾸 벗거나 뭔가 이 손으로 자기 성기를 주무르거나 이럴 때는요. 편한 바지로 갈아입혀본다. 또 회음부가 닫혔는지 체크한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꾸 넣는다면 이 상처나지 않게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답이 됩니다. 노출증,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 실내 온도가 높은지도 체크를 해본다. 옷을 벗었어요. 성기를 노출했어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옷을 입힌다. 요양보살을 만졌어요. 성추행을 했어요. 이럴 때는 단호하게 제지하고요. 분명하게 말을 하지만요. 대상자 혼자서 옷을 벗었어. 이런 경우는 옷을 입혀주거나 어디 불편한 데가 있는지 화장실에 데리고 가든지 이래야겠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이거 국가고시 정말 단골 아닙니까? 단호한 말을 사용하여 제지한다.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단호하게 말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의사소통과 인지 자극.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대상자의 요구 파악을 위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쉬운 단어, 짧은 문장 사용하고요. 반복적으로 설명해요. 왜? 이런 질문하지 않고요. 칼국수 드실래요? 비빔냉면 드실래요?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을 간단하게 해줘요. 한 번에 하나씩만 질문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죠. 항상 현실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여름이에요. 지금은 12시니까 콩국수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치매 초기에는요.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뀐다. 중기에는요. 명칭 실어증이 생긴다. 그래서 물건마다 이름표를 부착한다. 치매 말기에는요. 사용하는 어휘수가 현저히 적다. 대상자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면서 얘기하고요. 응답하지 않아도 요양보호사는 계속해서 말하면서 행동해주세요. 낮은 톤으로 다정하고 차분하게 천천히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지 자극 훈련,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치매 쪽으로는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다고 이렇게 다 치매 대상자를 케어하긴 어려워요.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진압력이다.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달력 만들기, 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일기 쓰기 이런 거 좋다. 단기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점심에 뭐 드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좋습니다.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 기능. 과일 가게 가서 살 수 있는 건 말해보기. 과일 가게에 갔어요. 어떤 과일을 살 수 있을까요? 수박, 복숭아, 포도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임종 요양보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나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한데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지만 효력이 있어요. 아무리 연명 의료를 중단한다 해도요. 중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중단하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것들은 일부러 죽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연명만 안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지마비 대상자 콧줄 공급이 끊어버리면 그냥 죽잖아요. 영양분은 공급하고요. 물도 공급합니다. 산소의 단순 공급은 할 수 있고요. 간단한 의료 행위도 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이런 것들이 변형된 기출 지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하지 않아요? 심폐소생술 하지 않고요. 혈액투석 안 하고요. 항암제 투여 안 하고요. 인공호흡기 착용하지 않습니다. 수혈 안 받아요. 체외 생명유지술 하지 않아요. 심폐소생술 하면은 지금 심정지 되어 있는 사람 강제로 살리는 거잖아요. 이거 하지 않는다. 혈액투석하지 않는다. 항암제 투여하지 않는다. 수혈 안 받겠다 이거죠. 영양분, 단순한 산소 제공, 진통제 제공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을 가져요. 병원끼리 연동이 안 되거든요. 내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신청했다고 해서 서울대, 고대, 연대 병원마다 다 연동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등록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작성하고 나서 아이 나 그래도 연명하고 싶어 철회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작성 이후에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신청했는지 열람해 보려면은요.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말이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임종 적응의 5단계. 아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암입니다. 이런 진단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적응하는 단계가 있어요. 부분협, 우수, 부, 부정, 분, 분노, 협, 협상 또는 타협, 우, 우울, 수, 수용입니다. 첫 번째요. 부정하고 싶어요. 어? 제가 간암이라고요? 선생님? 3개월이요?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이거 오진 아니에요. 저는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겠어요. 이게 바로 부정입니다.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는다?
부정의 감정이에요.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건 어떤 감정이죠? 분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끌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타협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저 내년 벚꽃 필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건 뭐죠? 타협이에요.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요.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라는 타협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제3의 길을 선택한다. 타협을 시도한다. 그러다가 뭐가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조용히 있거나 운다. 우울입니다. 말하지 않는다 하면 우울이에요. 그러다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지쳤어. 그냥 정리하고 죽을란다. 이게 수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이거 뭐죠? 부정이죠?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이거는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야? 분노이죠?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손녀딸 대학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협상입니다. 타협이에요. 말하지 않는다. 우울이고요. 나는 지쳤어.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수용이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호보한다.